안녕하세요. 오늘은 브루그밀러 25개의 연습곡 중에서 10번 귀여운 꽃입니다. 제목입니다. 처음에 델리케이트라고 델리카토라고 쓰여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네, 여기를 그렇게 쳐줘야 될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여기까지 가고 네,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큰 물줄기를 생각해야지 고기가 분위기가 음악이 잘 만들어질 거예요. 4분음표를 152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. 조금 네, 느리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그 템포 안에서 그거를 표현해야 되는 게 어려운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러면서 왼손은 네, 이렇게 2분음표와 4분음표 그게 두 번 나오고요. 그 다음에는요. 우선 반진행으로 또 다시 반진행이 되면서 오른손 왼손 같이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도돌이표가 있으니까 한 번은 오른손이 나오게 해주고 두 번 할 때는 왼손 디미니엔도 또 르타잔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종지를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는 다시 처음의 템포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메조 포르테로 줄고 다시 네 꽃이 피고 다시 보물 있고 이런 분위기를 생각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상상을 해서. 네, 여기도 꾸미움이 들어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분위기가 예쁘죠.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A 메이조가 되면서 네, 2도씩 내려가서 느려져서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똑같죠? 그래서 반진행 느껴주고 네, 끝날 때는 점점 작아지면서 느리게 해서 끝을 맺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안녕.